잣대 1. 2016년 17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유행했던 신조어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내로남불이 될 것이다. 내가 하면 선이고 남이 하면 악, 내가 하면 옳은 것이고 남이 하면 틀린 것, 내 시각은 공평하고 남의 시각은 불공평한 것, 내 생각은 바른 것이고 남의 생각은 올바르지 못한 것. 이를 단체로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내가 속한 집단의 사람들은 모두 옳고 다른 집단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주장에서 인사청문 대상자인 고위직 공무원의 이력에서 언론의 비판적 기사에서 검찰의 수사에서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편파 사례를 보아왔다. 모든 현상은 양면이 있기 마련이다. 음량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한가름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쉽게 명확히 구분 짓지 못하는 것이 부지기수다. 감정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겉으로 보이지 않고 내재된 연관 요인들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런 현상에서 진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숨기고 유리한 주장만 하는 것일 때다. 잣대가 다르다. 내가 할 때와 남이 할 때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 같이 판단을 달리한다는 얘기다. 중립적 객관적이지 않고 극히 주관적으로 판단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자기 방어를 위한 본능적 판단으로 인간은 누구나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정치적 영역으로 오면 달리 해석해야 할 여지가 많다. 의도적 이중잣대, 이념잣대를 들이댄다. 똑같은 정치 행위를 두고 자신들이 한 행위는 정의이고 상대 정치 세력이 한 것은 부정부패이고 불의라고 한다. 명분을 유지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명분이 흔들리면 밀리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전 정부의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후보자와 똑같은 불법 비위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 권고 사퇴도 시키지 않는다. 누가 봐도 똑같은 사례지만 과거 사례와 다르다고 억지를 부리고 직무 수행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대통령은 지명을 강행한다. 과거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 들이댔던 잣대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아전인수를 부린다. 위선이다. 명백한 사례로 그 불법 비위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런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지명 철회로 명분에 밀리면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위험에 빠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잣대로 재단하고 위선의 옷을 입는 것이다. 무수한 정치적 내로 남불 가운데 미르 K스포츠 재단도 대표적일 것이라 여겨진다. 진보 좌파 세력들은 재단의 설립에 대해 박 대통령이 마치 개인적 목적으로 대기업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 사업을 준비한 것 처럼 주장하고 뇌물로 규정해 탄핵의 주요 사유로 들었다. 그리고 선동의 소재로 삼았다. 비교할 만한 사례로 노무현 정권 때 삼성그룹이 내놓은 돈으로 설립한 재단을 들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2016년 11월 19일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천억 원을 거뒀다. 돈을 거둔 사람은 이해찬 전 총리의 형과 이하경 전 의원이었는데 기술을 좋게 해서 안 걸린 것 이라고 발언했다. 김 총재는 이후 거뒀다를 받았다로 정정했지만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돼 기소됐다. 8천억 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 사채, 형법 증여 문제 등을 계기로 삼성이 조건 없이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내놓은 돈이다.